이시가 높아가지고 일부 장이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골모을 때 비료 흐리고 가까이 했다는 거죠. 수분 38.9% 이시가 2.0 나오거든요. 온도 24도. 그럼 얘는 지금 감자 골모을 때 이시 값이 높아가지고 발화가 둔화되고 순이 적게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아, 그래서 땡땡 까물어본 제목이죠. 예. 그러니 뭐 비료 흐리지. 예. 예, 그래서. 요 이시 값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2.1. 그러면 여기 가에는 지금 좀 비료가 과해졌어요. 쪼불쪼불해지고 여기 뭐냐면 이렇게 그 노릇노릇하고 까디비지고 이런 것들 이 얼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것도 심줄도 노랑해가지고 이것도 퇴비가 상당히 많이 요것도 퇴비 많이 되고 빨갛게 노랗게 되잖아요. 요것도 다 그렇게 되거든요. 그 원인은 거의 대다수 가리 가다 쪽도 지금 되고 있고 여기에 그 비료가 한 포 들어가면 3.5kg 나와요. 100평에 한 포 비료 모으면 3.5kg. 그럼 두 포 모으면 7.5kg.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몇 포 써야 되느냐?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밑비료로 뭐 요소 한 두 포에 완성 코팅비료 한 포 정도. 그럼 한 세 포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럼 퇴비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. 퇴비가 많이 쓰면 인산가리는 많이 있거든요. 그 복합비료, 완성 코팅비료 또 인산가리 있고. 그럼 여기 원해작물을 계속 재배한 땅이라면 여기 인산가리는 또 과다돼 있어요. 토양 분석의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 또 인산가리 과다겠죠. 예. 네. 네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퇴비 주고 밑비료로 요소만 한 두 포나 주고 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또다시 우리는 복합비료 들어갔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여기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또 퇴비도 안 줘야 돼, 사실은. 그럼 요소만 주고 치워먹고 요소만 치워먹고 치워먹어야 맞아진다는 거죠. 다른 걸 주는 순간에 퇴비 속에 질소가 많은 게 아니고 인산가리가 많거든요. 그게 과다되어버린, 계속. 악순환이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, 이런 원예작물 할 때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오늘 그 4월, 그 6일 현재 얘한테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먹을 걸 계산해 가지고 여기 이제 다음에 비 오고 하면 여기 한 빔이나 지금 조금 더 클 거거든요. 그럼 헛골에 요소 주는 게 제일 보약이라. 요소를 자주 줘야 됩니다. 그럼 요소만 주면 이게 양이 나올 건데 요소 안 주고 그냥 여기다가 계속 뭐 가만 놔줘 버리면 더워서 양이 안 나오죠. 그리고 감자가 그 우리가 쪼개 보면 안에 뻥 뜬 거 있죠. 뻔감자 그거는 가리 가다 못 크고 더워서 못 크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가 훅 크면 가에서 뚝 당겨 버리면 쪼개지거든요. 그럼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난 거죠. 가리 가다 고온 못 크고 있다가 비가 올 때 훅 자라면서 그때는 시원해지는 훅 자라면서 과육이 중간에 이렇게 당겨 버리니까 뻥 떠버리거든요. 뻔감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 심은 이 감자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연면시비에도 먹어내거든요. 연면시비에서 먹이고 그다음에 그 골드 그린 1.5리터 설탕 한 3kg 정도 그래 먹이주고 일주일이나 열흘까지 한번 세주고 헛골에 비료를 해줘라. 근데 요소를 100평당 한 켤대까지 한 두 포 정도 해주죠. 그럼 양 많이 나옵니다. 상품도 되고 제대로 된 게 나옵니다. 더워서 비실비실해만 그것 안 나온다는 거죠. 예.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연면시비는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골드그린 두 번에 골드칼 한 번 물 500에 1.5리터는 동일하고 설탕 3kg 그 꽃대가 피면 그때부터는 골드칼라 1.5리터에 설탕 3kg는 바꿔맞으면 됩니다. 그때 이제 너무 싱싱하면 그때 이제 염화가리 1kg나 2kg 이어주고 펼 때까지 잎이 탱글탱글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양 나오지. 안 그러면 더워서 시들머들하면 그 양 안 나오거든요. 그 지들머들하게 만든 주범이 인산가리. 그지? 그 보약을 좀 많이 먹이게 됩니다. 요소가 보약이다. 하고 먹이면 됩니다. 예. 하여튼 감사합니다.